With whom would you like to speak? Call John Appleseed. Calling John Appleseed? 안녕하십니까. 네, 블루토티비입니다.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그 카플레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옆에 나오신 분은 기업박스의 한만혁 기자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는군요. 어디 갔다 네, 오셨죠?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스위스 제네바의 그 제네바 모터쇼를 다녀왔습니다. 네. 어떠셨어요? 제네바 모터쇼 하면은 뭐 세계 5대 모터쇼에 들어가는 곳이고 네. 이게 또 다른 전시회들과는 달리 자동차 제조사가 없는 나라에서 열리다 보니까 그 스위스라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좀 중립적인 전시회다라는 평을 받고는 있긴 한데요. 아, 실제로 가서 네. 보면 이제 유럽 쪽에 강세가 많이 드러나고 네. 이번에는 애플이 또 특이하게도 뭐 MWC에는 안 나갔는데 네. 모터쇼에 이제 애플이 새 기술을 네. 발표하고 그 기술들이 나왔잖아요. 저도 그걸 간 당일날 그 알게 돼가지고 네. 네.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부랴부랴 찾아봤는데 네. 좀 신기했던 게 그냥 현장에서는 별로 그런 분위기는 없었어요. 네. 카플레이를 특별히 뭐 강조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없었고 한 번 봤던 게 페라리 부스에서 이제 코워커 중에 네. 애플이 제일 위에 있는 네. 그 정도. 네. 그 카플레이 그 한다고 이제 했던 네. 자동차 브랜드들이 되게 많았어요. 네. 열 그때 몇 개 네. 됐었는데. 네. 네. 모터쇼에는 어떤 차들? 실제 그 세보지 않았는데 되게 보도 자료는 되게 많더라고요. 네.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볼보하고 페라리, 벤츠. 네. 네. 이렇게 세 군데만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 놨고요. 또 한편으로는 또 관심을 끈 게 페라리였었거든요. 네. 페라리. 네. 또 페라리는 또 어땠나요? 페라리는 뭐 이번에 제일 발표한 게 이제 캘리포니아 T가 있었거든요. 네. 그게 메인에 있었고 그 바로 옆에 그 포르 페라리 4라고 FF 모델이 이제 뭐 2011년에 발표한 모델인데 네. 그 차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iOS 7 그 카플레이를 박아놨더라고요. 아. 그렇고 어떤 형식이냐면 애플의 직원이 직접 나와가지고 거기 상주를 하면서 네. 차에 있어요.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딱 들어 이거 카플레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차를 타라 그러고 문을 다 닫아요. 아.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명 혹은 한 팀씩 들어가서 네. 이제 설명을 듣는 거죠. 아, 진짜 써보시니까 어때요?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. 아무래도 제가 앱등이라서 애플 기기를 다 갖고 있어서 그런지 네. 뭐 실제로 제가 뭐 페라리를 산다거나 벤츠 뭐 이번에 새로 나온 C20을 살 수는 없지만 네. 그래도 그런 기능이 들어갈 수 있지만 네. 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어떤 거예요? 사실 보면은 그냥 iOS에 쓰던 네. 뭐 일부 뭐 음악 앱들이나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지도 내비게이션을 대체한다는 네, 거잖아요. 내비게이션. 네. 거기서 보이는 지도는 볼만한가요? 아 그럼요. 저는 그러니까 일단 페라리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요. 여기 가운데 거기는 좀 작은 디스플레이에 있는데 네. 그거는 터치 방식으로 일단 아이폰을 그 케이블로 연결이 되잖아요. 아, 케이블 케이블만. 네, 블루투스는 안 되고 케이블 연결해서 이 센터 콘솔이라고 그러죠. 네. 이쪽에 그 팔걸이 놓는데 네. 거기를 열면은 이걸 케이블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. 네. 그리고 네. 거기 꽂고 여기다 놓고 이걸 닫아 놓으면은 아. 그 디스플레이 이제 iOS 연결이 됐다 그러면서 딱 뜨는 디스플레이가 뜨죠. UI가. 아.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전화 메시지 그리고 그 지도 그리고 아이튠 네. 그리고 이제 그 차량 기본 앱이 있어요. 그 페라리는 페라리 로고가 박힌 앱이 있고 그거는 네. 이제 그거 들어가면은 이제 차량 관리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. 아. 말씀하셨듯이 그 지도 앱이 저도 정말 좋았는데 네. 이거는 그 애플 맵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렇고 물론 시리도 되고 그래갖고 시리로 네.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걔가 빨간 등으로 이제 표시해주고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음성으로 다 네. 조작이 되는 거죠. 그 외에 뭐 전화나 문자나 이런 기능은 네. 뭐 시리로 할 수 있다는 편리함 뭐 그거 말고는 그냥 지금의 뭐 블루투스를 연결해가지고 그냥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. 네. 네. 그런 거랑 좀 비슷하긴 아... 했어요. 그 그냥 화면 이렇게 뭐 사실 그거 이제 화면 미러링을 해주긴 하지만 네. 원래 애플이 처음 가져나왔던 모토는 아이즈 프리잖아요. 네. 보지 않고 네.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. 그게 실제로 잘
네. 이게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옆에 패드 시프트가 있잖아요. 네. 그 앞에 시리 버튼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이걸 누르면은 그냥 음성만 계속 대화로 네, 네 그게 진행이 되거든요. 아. 그리고 제가 그 페라리 쪽에서 이제 시연을 직접 하면서 그 사람이 해주는 거를 이렇게 영상을 한 게 있거든요. 네. 네, 그거를 참조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화하는 거, 누구한테 전화해줘, 그런 뭐 시리로 할 수 있는 것들, 그리고 뭐 네, 누구한테 문자 보내, 뭐 내용은 뭐, 아. 그러면은 그걸 다 전송되고. 실제로 이렇게 시연하다가 문자를 보냈어요, 누구한테. 네. 그랬는데 그날 답장이 온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답장이 오니까 또 답장이 왔다 그러면서 답장 내용을 또 읽어주고. 네. 그러니까 정말 아이즈프리가 되는 거죠. 네. 기존에 이제 솔직히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핸즈프리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즈프리가 될 수 있는 시리라는. 그렇고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시리하고 네, 맵. 네, 그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원치 않는 메시지가 왔을 때 읽어준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있죠. 네. 네,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스킵을 하면 되니까. 네. 아 그리고 지도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제 아이폰에 이제 그 캘린더나 메일에 또 어디 장소가 네, 있잖아요. 저희 뭐 약속을 어떻게 캘린더에 딱 넣어놓으면은 그 지도까지 이렇게 그 목적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아, 거기 있는 일정에 맞춰서 네네, 목적지로 그쵸, 안내해 주는군요. 한글도 나오나요, 그러면? 한글은 아직 아, 거기서는 이제 영어로만 이렇게 했었고요. 네. 근데 지금 시리가 어차피 한글을 지원하고 iOS 네, 7 그 카플레이가 iOS 7이 되니까 네, 네, 한글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. 그리고 또 벤츠에서 페라리하고 벤츠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였거든요. 네. 벤츠는 터치 스크린이 아니잖아요. 네. 그거는 이제 뭐 일부 기사에 보니까 뭐 기술력이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아니고 벤츠는 원래 디스플레이에 터치를 아예 안 넣어요. 네. 그 뭐 운전 벤츠도 네, 그렇고, 안전 상의 그 네, 문제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 네,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네, 여기 옆에 조그를 있고 조그로 이렇게 조절하고 조그 셔틀 바로 위쪽에 별 모양의 버튼이 있거든요. 네. 요게 시리 버튼. 아. 네. 그리고 요거 하다가 요거 눌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. 아, 굳이 터치하지 않아도 아, 그럼요.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. 근데 디스플레이나 이런 뭐 애니메이션 효과, 조작감 이런 거는 네, 벤츠가 더 좋더라고요. 아, 네, 똑같은 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? 아, 똑같은 게 보여지긴 하는데 네, 해상도나 이런 이게 아, 약간 그 네, 기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작감이 벤츠가 아, 오히려 더, 네, 더 좋았었습니다. 요즘에 이제 보면은 뭐 트리 컴퓨터랑 이렇게 연동이 돼서 네, 뭐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면 네, 뭐 계기판에도 같이 보여주고 길 모양도 이렇게 보여주고 네,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. 계기판까지는 아직 안 가는 것 같아요. 아직 연결은 네, 딱 디스플레이에서만. 어깨 실제로 그 모터쇼 부스에 있었던 그 스텝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네, 카플레이 자동차 업계에서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환영한다는 인상은 좀 못 받은 것 같아요. 네. 그 사실 좀 그렇게 IT 기술을 넣으려고 자동차 회사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네, 네, 근데 또 뭐 되게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했지만 네, 사실 실제 들어간 게 없었거든요. 그쵸. 이번에 보니까 그 폭스바겐이 네, 미러링을 했더라고요. 네. 그 시리즈에만 네, 그러니까 케이블이 아예 달려 있어가지고 그 아니 그 단자가 달려 있어가지고 케이블 꽂고 이제 갤럭시 안드로이드 그거는 안드로이드만 아, 되던데 그걸 꽂으면은 그냥 미러링만 네, 되는 아, 네, 네, 그 정도. 그러니까 다들 있었죠. 이제 미러링을 네, 좀 그쵸, 네, 먼저 도입하는 네, 것 같네요. 네. 근데 사실 카플레이는 미러링은 아니고 네, 그거를 이제 실제로 시리를 통해서 이렇게 조작이 되니까 네, 그거는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아, 이 어떻게 보세요? 뭐 차량 구입에 직접적으로 좀 아, 도움이 될까요? 지금 제가 보고 왔던 차들이 다 벤츠 이번에 발표한 C220이고 페라리 4 네, FF고 네. 단지 그 카플레이 때문에 그 차를 네, 사기에는 제가 조금 그냥 뭐 물론 편하지만 카플레이가 정말 편하긴 하지만 네, 그것 때문에 그 큰 돈을 주고. 아 근데 지금 뭐 사기엔.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아 만약에 현대차에 뭐 아반떼나 아이포티나 네, 이런 데 들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용의가 있습니다. 뭐 애프터마켓 같은 걸로 좀 썼으면 좋겠네요. 벤츠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애프터마켓으로 해서 네, 그렇게 해가지고 전용 제품들에도 네, 넣을 수 있게 해준다고 네,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.
저도 폭스바겐 이번에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그룹은 빠졌었잖아요. 네, 안드로이드로 네, 가니까 그쪽은 네. 아우디로 가 아니 안드로이드로 가고 BMW도 아마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. 네, 그래도 BMW는 명단에 있기도 하고. 네, 명단에 있긴 한데 그 얼마 전에 발표했던 아이 리모트가 또 네, 안드로이드만 되는 거. 자기 것들 또 네. 가져가기도 하고 BMW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네. 네. 조금 그 부분은 아쉽지만. 점차 이제 많이 늘어나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쌍용이나 네. 조금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차들이 있는다면 굉장히 많이 네, 퍼질 것 같고 네. 사실 이 iOS 7의 그 카플레이를 발표 그 iOS 인더카를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네, 작년 6월에. 네, 그런 다음에 바로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. 1년도 안 돼서 나온 네. 거라서 저도 좀 그렇고 굉장히 많이 저는 한 내년쯤 되면은 되게 많이 퍼질 것 같은 네. 인상을 받았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뭐 한국에도 빨리 차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. 뭐 국산 네, 차든 뭐 수입차든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. 또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또 말씀 나누시죠. 네,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뭐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. 네. 네. 기어박스 한만혁 기자님 모시고 어쩌다 이제 모터쇼까지 갔다 오게 돼서 다음에 네. 이제 상해 모터쇼도 가는데 거기 가서도 또 카플레이를 아, 또 뭔가 진화된 것들이 보이겠네요. 네, 그 좀 더 다양한 제조사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서. 네. 그거 한번 보고. 기회 되면 또 나오겠습니다. 네, 이제 카플레이 전문가로 뭔가 모터쇼 있을 때마다 모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